제가 여러분 분위기를 잠깐 좀 살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인데 하나님이라야만 나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조금 확실하게 해놓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싶어서 그 개념부터 좀 확실하게 할 생각입니다. 자, 모든 사람 몸에 생기는 질병은 뭐가 변질돼서 생기는 거다? 그렇죠.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거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를 컴퓨터로 친다면 그 컴퓨터에 입력된 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된 그 프로그램이 유전자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그 컴퓨터가 오작동한다. 우리 질병도 똑같은 원리다. 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은 유전자다. 그러므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그게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항상 유전자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포라는 컴퓨터가 비정상적인 세포로 자꾸 변해서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이 유전자가 매일 변질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계속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 여러분만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한 이상구 박사 몸 안에도 오늘도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이상구 박사하고 여러분 암 환자인 여러분하고 다른 점은 뭔가? 다른 점은 이상구 박사 몸에 오늘 생긴 암세포는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내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준다. 그러나 암 환자들의 몸속에 생겨있는 암세포는 자기 자신이 그 면역세포들이 죽일 수가 없어서 암 환자가 된 것이다. 결국 암 환자가 왜 되냐 하는 것은 내 몸에 그냥 암세포가 생겼기 때문에 암환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데 내가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내 면역세포가 매일매일 그 내 몸에 생긴 암세포를 처리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암환자가 돼. 그러면 그래서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죽이냐 하는 것을 잠깐 보고 자, 참 우리 몸 안에는 우선 박테리아부터 봅시다. 자, 여러분 몸 안에 이런 박테리아예요. 이런 박테리아가 침투에 들어가면 우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린 박테리아가 어디에 들어왔는지 무슨 박테리아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쉬운 말로 좀 무식한 말로는 몸은 알아요. 몸은 알아.
그 몸이 아는 이유가 뭘까를 나중에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생기면 이게 이제 백혈구라는 면역 세포입니다. 이 면역 세포가 본래는 이런 쭉쭉 뻗은 이런 게 없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박테리아 가까이 탁 가면 이 백혈구가 박테리아 있는 쪽으로 어떻게 쫙 손을 내밀어요. 이게 쭉 뻗어나가, 없던 게. 그래서 이걸 땡겨서 쭉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면, 가져오게 되면, 이 백혈구 표면이 이렇게 함정 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문이 열리고 움푹 파인 함정으로 이 박테리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요. 그 다음에 백혈구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박테리아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박테리아를 죽여버려요. 이게 잘 안 되면 자꾸 박테리아 감염이 생겨. 그래서 박테리아 감염이 자꾸 생기면 뭐가 생겨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들이 백혈구 안에서 죽어버려. 죽으면 많은 경우에 박테리아를 자기 안에서 죽이다가 백혈구들도 자기 자신들도 죽어버려. 그래서 많은 백혈구와 박테리아가 같이 죽어서 모여 있는 것을 농이라고 합니다. 농. 농. 그래서 여러분 농 보면 더럽다 그러지 말고 이 백혈구들의 시체라. 어떻게 하다가 죽었어요? 나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은 백혈구들의 시체니까 좀 고맙다 그러고 의 들어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를 이 박테리아의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백혈구들이 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촉수를 이렇게 뻗어내려면 이 백혈구라는 세포 안에 이 촉수를 뻗어내게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그 유전자가 그 촉수 뻗어내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 박테리아에게 건조했을 때? 근데 이 백혈구들이 박테리아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없죠. 뭐 백혈구들이 의과대학 가가지고 미생물학을 배워가지고 어떤 미생물 박테리아가 들어왔나. 우린 의과대학 들어갔을 때 그거 다 배웠거든요. 응? 그 현미경으로 여러 가지 균들 박테리아 보고 이건 무슨 균, 무슨 균, 이렇게 다 배워요. 얘들 안 배웠잖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경우에 또 박테리아가 이 근거리에 있을 때 이 촉수를 뻗어내게 하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테리아 가까이 있을 때 촉수를 뻗어서 그렇게 잡아먹어요. 그렇게 백혈구는 뭐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돼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 다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에 깔려 입력이 돼 있다. 이 말. 자, 이제, 근데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암세포를 죽입니다. 이게 이제 암세포에게
암세포는 주로 정상세포보다 더 크고 빨리빨리 세포 분열하고 잘 크고 그래. 그 요게 이제 요게 NK세포라는 소위 자연살상세포라는 그런 면역세포입니다. 이것도 백혈구 중에 한 종류야. 그래서 착 이렇게 암세포에 올라붙습니다. 이 NK세포가 이 암세포. 올라붙어서 뭐 하느냐 하면 이 송곳 같은 걸 만들어내. 그래서 암세포의 이 표면, 이 세포막을 찌르는 송곳 물질 같은 걸 만들어내. 그 유전자가 이 NK세포 자연살상세포 안에서 그 유전자가 이 파란색이라면 이 유전자가 탁 켜져요. 켜지면 송곳 같은 게 탁 생산돼가지고 암세포 표면에 확 찔러요.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암세포 속에 있던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수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 죽어요. 그래서 암세포 죽여요. 이렇게 죽이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암세포 죽이는 방법이 이미 다 우리 몸 안에, 그 면역세포 안에, 암세포 죽이는 방법, 즉,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미 우리 면역세포 안에 다 입력, 그 프로그램 짜져서 깔려 있다고.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작동만 한다면 옛날에는 잘 작동했다고. 다 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작동을 안 하니까 이렇게 암세포를 자기 자신이 죽여 버릴 수가 없게 된 상태가 암 환자가 된 상태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 다 보신 그런 사진인데 이 암세포야. 자,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 하얀 이 동글동글한 조그만 세포들이 쫙 암세포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몰라. 여러분 몰라요.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거 뭐 이 조그만 동글동글한 T세포를 그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르는데, 예, 네. 부르는데 여러분이 보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잘 보내가지고 이제 암세포에 가까이 가면. 이 T세포 안에 이 암세포에게 뿌려주는, 칙칙 뿌려주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빨간색 유전자가 다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이 유전자를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지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생산돼 가지고 이제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이 상태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 아시겠죠? 그다음에 유전자가 다 켜지면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높죠. 쭉 높죠. 유전자 켜진 상태. 이렇게 되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며 뿌려주면 암세포가 이렇게, 본래는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팍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리게 돼 있다. 그 본래 우리 몸에 암세포는 생길 수밖에
생수밖에 없게 돼 있고, 있고,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이렇게 치유가 되게 되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암, 이런 치유는 병원에서 어떤 약도 없이 다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지난 50년간 다 어떻게 치유되어 왔어. 그래서 이런 치유 아무것도 안 하고도 누군가가 그렇죠 해주는 치유. 그 이게 이런 치유를 무슨 치유? 이거를 자연 치유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연 치유라 그러면 뭐 이상한 거 비싼 거 먹고 낫는 거를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암하고 잘 싸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년 후, 60년 후 어느 시점에서 드디어 이 T 세포들의 유전자가 켜져서 작동하지를 뭐야 않게 됐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60년 동안에 잘 죽이던 암세포를 내가 더 이상 못 죽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죽여 주십시오. 내 몸에 생긴 암세포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암세포를 60년 동안에 잘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던 이 유전자는 이거는 끝내주는 거야. 왜? 우리 몸에서 바로 이 T, 우리 몸의 이 T 세포 속에서 이렇게 이게 켜져서 생산하는 항암 물질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 정상 세포도 절대로 죽이지 않아.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이 자연 항암 물질은 아직도 현대의학이, 현대약학이, 제약기술이 아무리 극도로 발달해 있을지라도 이 유전자가 켜져서 생산하는 소위 자연항암물질은 생산을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그러면 그 인간이 제약회사에서 만든 소위 항암제로, 항암치료제로 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항암제하고, 누가 만드는 항암제하고, 예, 네, 우리 몸 안에서, 누군가가 디자인해서 만드는 항암제는 하늘과 뭐요?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생산하는 항암제는 하늘 차원이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는 그 항암제는 그건 땅 차원이야. 왜? 그거는 땅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암 환자가 됐냐고 하면 그 하늘 차원에서 만들던 이 자연 항암제를 만들지 뭐요 못하게 됐기 때문에 땅 차원 인간 차원의 항암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땅의 차원의 항암제는 심각한 이 부작용 때문에 이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정상 세포를 자꾸 죽인다. 특히 무슨 세포를 죽여? 이 자연 항암 물질을 만들어내는 저 T 세포를 자꾸 죽여. 다른 세포도 물론 죽이지만 뇌 세포도 죽이고 뭐 장 세포도 죽이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악화. 시킴과 동시에 이제 암세포도 죽이니까 결국은
항암 치료를 받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자꾸 뭐 검사를 해요? 여러분 백혈구 수치를 검사합니다. 왜? 자기가 지금 환자 몸에 넣어주는 그 항암 치료제가 이 환자의 뭐도 죽이고 있으니까 백혈구도 죽이고 있으니까 자꾸 백혈구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가 자 8천에서 시작한 백혈구가 항암 치료를 지금 계속하고 있으면 7천, 6천, 5천, 4천 이렇게 톡톡톡톡 떨어져. 그러다가 이 3천 또는 2천 이하로 떨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피를 뽑아서 백혈구 수치를 재가면서 이 항암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의 자연 치유는 이 백혈구들이 잘 이때까지 알아서 했는데 뭐를 켜가지고 유전자를 켜가지고 잘 했는데 이게 유전자가 안 켜지니까 이제 그런 저질 땅의 차원에 인간 차원의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시 생각해 보면 암이라는 병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어릴 때부터 뭐예요? 암세포가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암세포가 자꾸 생겨. 암세포는 맨날 생겨. 맨날 생기는데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암세포 생겨도 몰라. 그리고 자 모르는 새 내가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 즉 T세포들이 와서 저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니까 낳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암이란 병 어떤 병이요? 매일매일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데 내가 걸려도 걸린 줄도 모르는 병이요. 나도 뭐예요? 낳았는지도 모르는 병이니까 이거를 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뭐가 병이에요, 그럼? 암 자체는 그래요. 암 자체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맨날 생겼고, 그렇죠? 맨날 우리 몸에서는 쉽게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맨날 걸려도 모르게 걸리고, 나도 뭐요? 모르게 낳고. 그게 무슨 병이에요? 오히려 독감은 뭐예요? 걸리면 걸린 줄 알아요? 몰라요? 와, 아이, 죽겠다. 암은 몰라요. 항암 치료 받아야, 아, 죽겠다. 이렇게 되지. 암은 주로 뭐예요? 건강검진 하다가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왜? 증세는 없어. 자, 그래서 암 자체는 이 얘기를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암 자체가 겁나는 거는 뭐요? 없어. 뭐가 겁나요? 그럼? 에? 그렇지. 유전자가 안 켜. 이 못 죽이는 내가 문제야. 그렇죠? 옛날엔 잘 죽였거든.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어. 그렇죠? 그 문제가 발생한 후로는 내가 죽일 수가 없어. 자,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고. 네, 그거예요. 배신을 당한다. 예? 부도가 난다. 여러분, 이게 정신적인 뭐예요? 확 스트레스가 오면서 기가 막혀 죽겠다. 죽겠다는 뭐예요? 기가 막히니까 암 환자 되겠다 이 말이야.
좋겠다. 왜? 기가 막히니까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를 않는 거야. 왜? 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은 기. 제가 어저녁에 잠시 말씀드린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뭐예요? 생기. 네. 생기.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로 이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작동을 하는데 그 생기가 막히면 작동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가 막히는 그 기가 막힌 내가 문제지 암이 문제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암을 자꾸 죽이고 있으면서 그 암 덩어리가 생기게 된 나를 고치려는 생각을 뭐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 그 암을 발생시킨 내 유전자를 암세포 죽이는 이 T세포 유전자를 작동 못하도록 기가 막힌 놈은 누군데? 나라고! 아시겠죠? 내가 기가 막혔으니까 이게 꺼진 거지. 암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암한테 오늘부터 미안하다 그러세요. 걔네들은 그냥 생기는 거요 맨날. 네. 그리고 맨날 생겨서 맨날 죽고 그랬어. 평생 그랬다고요. 그런데 왜 이제 자기가 이 유전자 꺼놓고 왜 암 욕을 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유전자 꺼놓고 암만 자꾸 공격해야 되니까 내 몸만 어떻게? 내 몸만 팍팍 망가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세포 다 전멸시켰다. 그럼 뭐예요? 전멸시키면 낫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이 유전자를 뭐예요? 못 켰어. 그러면 이제 암세포는 전멸시켜도 그 다음날부터 뭐예요? 암세포는 또 생기기 시작해. 그거를 죽여야만 재발이 안 되는데 이 유전자가 안 켜진 채로 성공적인 항암치료로 암세포를 전멸시켰다 해도 아무런 뭐예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 치료로는 암은 재발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예, 없게 되어 있고, 언제까지 재발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유전자가 뭐예요? 켜질 때까지 재발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죠? 어떻게 재발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항암치료, 평생 항암제 먹고 있을래요? 주사. 그러면 금방 죽어버린다고? 그럴 수는 없지. 항암제 평생. 자, 암덩어리 없어졌다. 암세포 전멸시켰다. 암세포가 또 생길 테니까 계속 항암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암제 때문에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유전자가 다시 생기를 뭐예요? 받아서 켜지지 않는 한 현대의학으로서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확실해졌습니까? 그럼 박수 한번 쳐지.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아니,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기분으로 강의를 듣고 있으면 이 유전자 안 켜진다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 사람 세포 안에 유전자 다 있었어.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다고? 네,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네, 생기가 들어요. 그러면 그 생기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입으로부터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입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이고,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게 뭐예요? 말을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제 입으로부터 나온 강의가 누구 말과 일치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설명을 잘 해드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신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자, 왜,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의 유전자는 DNA 핵산이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요게 아주 전자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면은 핸드폰에서 발생한, 통화 중에 발생한 그 강력한 전자파, 아주 나쁜 전자파예요. 이게 뇌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뇌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어떻게 손상시켜서 변질시켜서 뇌종양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긴 것도 정상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정상 유전자가 우리 몸을, 몸 안에 흐르는, 뇌 흐르는 전자파를 뇌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불러요. 생체 전자파. 그러니까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냐, 나쁜 파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가 뭐예요? 아주 잘 작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전자파는 뭐예요? 우리 유전자에게 결국, 여러분의 핸드폰의 나쁜 전자파가 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나쁘게 변질시키게 되지. 여러분 몸을 흐르는 나쁜 생체 전자파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췌장, 간, 뭐 대장, 이런 각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나쁘게 변질시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좋은 뇌파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뇌파가 좋은 파동이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파동을 결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고운 결, 아주 부드러운 결을 비단결 같다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음악 너무 좋다, 또는 와, 이 막국수 너무 맛있다, 이렇게 되면 그 맛이 좋다 이래도, 그래서 야,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 야, 강의를 들어보니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진리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뇌파가 좋은 뇌파가 되어서 기분도 뭐예요?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져? 좋아집니다. 그런 좋은 파동을, 전자파를 알파파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알파파. 근데 인상이 찌푸리고 짜증나는 이런 파를 뭐예요? 베타파라고 그래요. 파장이 나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막 여러분 막
뚜껑이 열리게 하는 파는 무슨 파? 에, 가마파라고 그럽니다.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베타파가 내 뇌에서 활동을 할 때는 아, 짜증나, 아, 피곤해, 아, 걱정인데 그거 참. 아, 이제 이런 게 베타파예요. 그다음에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요? 감마파. 감마파가 통과하면 꺄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 이런 거 들고 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이런 감마파, 베타파 이런 나쁜 파가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고 그러면 여러분 세포의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 꺼져버려. 꺼져버리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뭐예요? 변질이 돼. 그래서 암세포가 생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어릴 때는 여러분 어릴 때는 항상 즐겁고 아 그러면 어린애들은 항상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요 아니에요? 좋은 파요. 예. 동심파라 그래. 동심. 아, 아 새도 이쁘고 아 꽃도 이쁘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른이 점점 돼 가면 뭐예요? 꽃 이쁜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새가 이쁜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오늘 날씨가 하늘이 파란지 구름이 어떻게 생겨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 아름다운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뭐예요? 신경질 나고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예. 네. 그러면서 기가 막히고 맨날 짜증나고 걱정되고 예. 네. 그러니까 자, 이 노란색 유전자를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로 합시다. 그 이 유전자가 탁 켜져서 엔도르핀이 뇌 세포에서 탁 생산이 되면 기분이 어때져요? 아, 아 좋다 이렇게 돼요. 네. 자, 아 좋다 할 때는 뭐가 켜졌다고? 이야, 그러니까 그 엔돌핀이 생산된 이유는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서 그렇고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는 때는 언제예요? 아, 감사합니다. 켜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서 아, 고맙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울 때, 아름다움을 느낄 때도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 때? 진실을 알 때. 아, 그런 줄을 내가 몰랐네. 이제 알았다. 아, 알았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병원서는 안 된다는 암이지만은, 나을 수 있다는 거를 뭐예요? 내가 알겠다. 아, 이렇게. 그래서 희망적일 때, 그렇죠? 그래서 진선미, 그 다음에 뭐가 생겼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내 암은 나을 수가 있구나, 라는 뭐예요? 믿음. 믿음. 믿음이 탁 생겼을 때, 켜주죠. 그러면 내가 기뻐지지.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야, 그러면 나는, 나는 낳아서 앞으로 내가 낳고 난 뒤에 정말 다시 행복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삶, 나를 암 걸리게 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뭐예요? 살 수 있는 희망이 뭐예요? 이구나. 짜잔, 켜져, 안 켜져?
네. 네. 켜지죠. 그렇죠? 예. 네. 짜잔, 켜져. 희망. 믿음. 희망. 소망.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 이거 엄청 켜져요. 제가 우리 본부장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아, 본부장이 이제 본부장도 이혼하고 이제 하, 얼마나 비참해. 그렇죠? 우울증에 팍 걸려가지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이혼을 하고 유전자 다 그 엔돌핀 나왔나 꺼져서.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한 번 한 번 보면서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강의를 하다가, 어? 다 꽂혔어, 그냥. 예. 네. 꽂혔어. 죽겠어. 꽂힐만 하죠. 예. 죽겠어. 하, 그때 저도 이혼하고 혼자서 산 지가 5년인가 6년인가 됐어요. 와, 근데 저 여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첫째 홀몸이라 해야 돼. 그렇죠? 유부녀다 이렇게 되면 근처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에 든다고 또 옆에 맨날 가까이 가서 앉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요, 막 여자들이 막 난리가 나더라고. 이 박사님이 저 여자 만나. 그래서 이제 일부 세미나 끝나고 갔어. 가는데, 가는 줄 알았더니, 뭐, 또박또박 막 뛰어오는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여자가 와서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저보고 사인을 해달래. 아, 그 순간에, 요거 봐라. 뭔가 어떤 가능성이 뭐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네요. 막 그래도 이제 뭐 끝난 줄로 그걸로서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국에서 프로그램 한 것이 3개월 만에 한 번씩 했어요. 제가 미국 가서 또 온 세계로 돌아다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와서 이제 프로그램 하고. 봉사자가 돼서 나타나서, 와,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봉사, 이렇게, 또 뉴 스타트를 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때는 8박 9일 했다고. 8박 9일을 집을 비울 수 있는 여자라면 뭐예요? 이거는, 그것도 두 차례씩이나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식사 시간만 되면, 찾아서 이제 옆에 앉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 정보를 캐내려고 그래도, 이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라 단둘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둥근 테이블인데,
그러고 있었더니 하루는 그 당시 이제 본부장 심각한 얼굴로 제 방에 찾아와서 박사님 할 말이 있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박사님 그 이현숙 봉사자를 귀가 조치 시키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에요. 박사님 여자 봉사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왜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현숙 봉사자가 박사님을 꼬시려고 꼬리를 자꾸 친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저는 탁 터놓는 성질이거든요. 그거는 뭐 안 그런 척하고 뭐 그런 걸 저는 아주 싫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본부장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현숙 봉사자가 이상구 박사에게 꼬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구 박사가 이현숙 봉사자에게 꼬리를 치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 봉사자들한테 가서 이현숙 봉사자는 아무 죄가 없고 이상구 박사가 지금 꼬리를 열심히 치고 있다고 전해. 그래서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하면 다들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뭐 여자 봉사자들이 뭐 이상구 박사 앞에 와서 데모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 지금 꼬리 치고 있어. 그동안에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이제 시도를 해볼 텐데 첫째, 이혼했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어떻게 그걸 알아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밥을 먹다가 그 이윤숙 봉사자한테 지난번에 뭐 때문에 오셨냐.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 조금 있고 그 우울증은 왜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뭐 이혼했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랬더니 아이 박사님 너무 괴물을 보지 마십시오. 뭐 그러고 아 말을 안 해.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제가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그 막 꼬리 치는 거야 지금. 봉사자는 상담 안 하거든. 지금 참가자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상담 못 하는데. 그랬더니 괜찮대. 상담 안 해도 된대. 뉴스타트 배운 대로 잘 하겠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뭐라 그러냐 뭐.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상담실로 오십시오. 제가 특별히 상담해야 돼. 그럼 2시에 가 상담실에 가서 턱 앉아 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봉사 직원을 시켜가지고 저 이현숙 봉사자 좀 오라 그래. 그래서 억지로 끌려왔다고. 와가지고 이제 저기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있다가 이제 그 이제 상담을 하고 싶긴 하고 싶어서 이제 고민이 많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탁 하다가 5분 만에 이혼했다는 말이 밝혀졌어. 이혼했다는 거야. 그 얘기하면서 눈물 줄줄 흘리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웃음이 나와서 죽을 뻔했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우와 막 이러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게 웃지는 못하고 막 여기 뇌세포에서는 뭐요?
엔돌핀 유전자가 팍팍 켜져 가지고 막 야, 그러면 상황은 됐구나. 이제 문제는 뭐가 남았어요? 이 여자가 이 그 나이가 여러분 19살 차이요. 그러니 이게 그래서 제가 나이도 다 봤거든요. 19살이니까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여자가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에 오니까 이게 만날 시간도 없는 거야. 그리고 뭐 만나서 또 뭐 데이트하고 뭐 이러다가 뭐 이상구 박사 얼굴 뭐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그럼 뭐 들키면 뭐 이거 뭐 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탁 어느 날 산책을 가서 이제 사람 없는 데로 제가 심각한 얘기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안 보이는 데로 갔어. 가지고 얘기했죠. 뭐. 미인은 용감한 사람이 차지한다. 뭐 그래서 용감하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은숙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뿅 갔다. 난 뿅 갔다. 당신이 아니면 난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은숙 씨는 지금 생각이 없으면 내가 언제까지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 은숙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박사님, 저도 질질 끌고 가는 장기전은 싫어합니다. 저도 박사님을 사랑합니다. 와! 와! 드라마틱하죠? 예, 드라마. 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일이 본인의 일이 아닌데도 막 엔도핀 켜지잖아. 왜 그래요? 사랑 얘기야, 사랑 얘기. 사랑 얘기. 이 사랑이란 것이 사랑 안에 진선미가 있고, 그러므로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와, 그래봐,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예.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빨리 좀 또 미국으로 가버려야 돼. 가고 또 막 뭐, 저, 호주도 가고 뭐, 독일도 가고 뭐. 그래, 막 죽으라고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거 속전속결로 끝내자. 그래서 3개월 만에, 3개월 후에 다시 왔어.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그램 다 끝나고, 바로 막 혼인신고 딱 그러니까 사귀어 본 게 없어. 전화로만 뭐 이제 탁 드디어 이제 결혼해 가지고 이제 같이 전화 보니까 아 뜨거, 아 뜨거, 아 뭐 이런 막
찔리고 뜨겁고 막 난리가 났어.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자,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해드린 거는 생기라는 것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진, 선, 미. 예. 그 속에 있는 놀라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놀라운 에너지다. 그것이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고. 와, 이게 그래도 막 저는 이미 각오했지만 어떤 틈 간에 나는 이 결혼을 사수하고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인 뭐로? 사랑으로.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 자, 브라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을 배워서 감동하면 여러분 유전자 팍팍 켜지게 돼 있고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부 세미나를 성경 공부로 한다.